중국 남부 지방에 두달 넘게 폭우가 지속되며 세계 최대의 댐인 산샤댐의 최고 수위가 몇 미터밖에 남지 않았다는 소식이 보도되자 산샤댐 붕괴설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전문가는 문제 없다며 이번에도 산샤댐 붕괴설을 일축했습니다. 최근 또다시 제기된 산샤댐 변형 붕괴설에 대해 산샤댐 수석 엔지니어는 500년 안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며 붕괴설이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산샤댐은 콘크리트 중력댐으로 거대 홍수의 압력을 잘 견딜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남부 지방에는 5월 11일부터 연일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그친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누적 강수량도 1961년 이래 61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중국의 홍수 사태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중부 지역도 강풍과 폭우로 인하여 현재 도로가 물에 잠겨서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중국 산동성 칭다오시에는 올해 누적 강수량의 절반인 118mm의 폭우가 하루 사이에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중국 동북삼성 랴오닝성 지역에 쏟아진 폭우 역시 그 피해가 컸습니다. 지역 내총 22개의 저수지가 수위를 초과했으며 중소 하천들이 줄줄이 범람하고 있다고 어제 7월 7일 랴오닝성 기상청이 발표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가 기후 변화에 의한 이상 기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작년보다 일찍 시작된 폭염으로 최근 일주일간 도쿄에서 52명이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사망했고, 유럽 남부는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농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반면 호주는 현재 겨울철이지만 이례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만 명이 긴급 대피에 나섰고,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동남아에서는 우기 폭우가 쏟아져 수백 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강력한 폭풍이 아이오와주와 사우스다코타주 등 중서부 지역을 강타해 수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